문재인, 이번에는 말이죠. 태국에 가서 아베 수상을 만났는데, 뭐그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만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쇼도 많이 했고, 또 일본과 지금 굉장히 대척점에서, 한일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난 모습도 말이죠. 굉장히 억지로 만나서 뭔가를 한것 같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데요. 예,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위 말하는 어용 언론들은 문재인의 결단으로 특유의 승부사기질로 아베와 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좀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고개 지금 웃는 표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베의 자리를 한번 봐주세요. 아베는 가운데 그냥 편하게 딱 앉았어요. 원래, 문 자리를 앉으면, 아우, 상대방을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쪽에 앉으시고, 이렇게 공간 비율을 딱 해야 되는데, 아베는 가운데 딱 앉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엉덩이 떨어지겠는데? 걸터 앉았죠. 걸터 앉았죠. 아, 갑을 관계 같은데요. 네, 갑을 관계처럼 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좌우 대칭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의자를 놓고 좌우에 이렇게 균형 있게 앉은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가운데 앉고 누구는 구석에 이렇게 걸터 앉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아베가 앞에를 보고 있을 때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아베 총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회담은 1어 통역이 양쪽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일 통역이 양쪽에 없어가지고 영어 통역을 통해서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기습적으로 이뤄진 거다. 뭐 잡아 끌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분간 환담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쪽 보도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본 쪽 보도는 이렇습니다. NHK에서는요, 아베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아베 총리가 재차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고민정 쪽에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쪽에서는 11분간 환담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10분간 환담을 했다고 합니다. 1분 차이지만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가능한 한 늘리고 싶은 늘리고 거고 싶고. 한쪽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싶은 느낌이 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니시무라 부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한국이랑은 지금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보도자료 상황은 그대로다. 한국 측 설명은 한국 측에 물어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은 한국 측에서만 얘기가 나온 거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일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지소미아 이제 파기도 다가오고 있고 말이죠. 또 무역 문제도 그렇고, 오죽하면은 삼성전자 50주년 행사에 달려가야 될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갔겠습니까? 예, 지금 심각하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만나서 국민들한테 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달 23일이면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대해서 일본하고 좀 중재를 해달라 이렇게 미국 측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곧 저지른 사람이 뭐 해야지 왜 우리가 그렇죠. 중재를 하냐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 저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센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교 문제라는 게 상대방의 감정을 안 건드리면서 신뢰를 얻어내는 게 외교지, 상대방 뭐 엄청나게 센척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확 나쁘게, 나쁘게 하고. 지르면서 시작하는 게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특징은 딱 그거예요. 일부 자신들의 지지층, 국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세게 할 테니까 잘 봐.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라서 확 질러. 그래놓고 뒷감당은 못해. 뒷감당 못해. 그러면서 미국한테 가서, 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중재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미국이 또 그걸 해주나요? 왜냐면, 그렇죠.
미국도 시큰둥 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반응도 그거예요. 왜 한국은 자꾸 중국 쪽으로 기우느냐. 불만이 이거거든요. 미국이 한국의 태도를 그다지 믿어하지 않는데, 뭐 지금 부탁한다고 들어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뭐 일본 틀림없이 우리가 당한 역사도 있고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만 이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북한의 김일성이 썼던 전법이 이런 거였거든요. 반김일성을 무조건 친일로 몰아갖고 숙청하고 김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당신 진짜 김일성 맞아? 뭐 이름 바꾼 거 아니야? 본명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예. 친일파라 저런 얘기한다고 공격하고 그 비슷한 구도를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했었죠. 뜬금없이 친일 청산 외치고 뭐 이것저것 친일로 몰아가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일본하고 어떻게 뭐 좀 잘해보려는 거는 친일이 아니고 지일파라고 주장을 해요. 예, 맞아요. 자기네들은 지일이고 예. 자기네들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친일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토착외구라고 그러니까 예. 참 외교 이렇게 국내 정치에 이용당하는 외교를 하다 보면 결국에 큰 손해를 보는 거는 국가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니 뭐가 외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나간다 그러면 불안해요 사실은. 그럴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예 오늘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전문가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국에 붙을 거냐. 네. 예. 근데 미국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에너지도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중국은 식량도 에너지도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착취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두면 계속 우리가 뺏길 수뿐이 없다. 참 대한민국 이 정부 한심하다 이런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지소미아 문제 다시 한번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예, 노영민만 문재인을 닮아가는 줄 알았더니 정경두까지 문재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돼서 오락가락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휘청휘청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지요. 지소미아와 관련되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정경두가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엔 지소미아에 대해서 군사적 효용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두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9일 앞두고 이제 와서 지소미아 유지를 거론하며 매우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하루 전인 8월 21일 국회에서는 지소미아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인 8월 26일에는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5일에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는 없다라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가장 반길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과 상치되는 대표를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인 11월 4일에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님 말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소미아 주무장관 중 한 명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청와대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방부는 내심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정경두의 답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방부 장관이 말 그대로 정치 군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군 소식통은 정경두의 오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파기를 번복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정경두를 시켜 소위 지소미아 회군에 대한 여론을 떠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즉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소미아 파기한 것을 다시 철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반일 감정을 유도하고 시작을 했던 청와대가 앞장서서 지소미아를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청와대의 말을 믿고 따랐던 지지 세력들의 매우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정경두를 시켜서 지소미아 파기 번복에 대한 여론을 떠봤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익명의 전직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경두 발언의 속내가 무엇이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권이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 지소미아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뭐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변환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예, 근데 그 방식이 이렇게 말이죠.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바꾸려고 하려면, 일단은 반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 잘못 생각했다. 그때 잘못 결정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아, 그때는 좀 성급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지소미아 같은 게 한미일 그 안보 체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말을 바꿔서 계속 지소미아 협정이 다시 체결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정책을 바꿔야겠다. 아, 국민들께 솔직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바꿔야죠. 이제 와서 어물쩍 뭐 괜히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 바보 만들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해 뭐 이런 소리 듣게 만들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사태도 그렇잖아요. 반성 절대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야. 이 안보 관련해서 저는 시급한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게 한 약속 있잖아요. 소위 삼불 정책을 약속을 했죠. 첫 번째가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두 번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세 번째가 한미일 군사 동맹 체계를 가지 않겠다. 네. 이거 세 가지 약속을 사실상 중국에게 했는데, 이 세 가지 다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아, 사드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사일 날라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점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뭐 10의 속도로 내려올지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20까지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요격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사드 적어도 4개 포대, 5개 포대 정도는 배치가 돼서 거기서 한꺼번에 쏴야 내려오는 미사일을 한 방 맞출까 말까거든요. 근데 추가 배치 안 하지? 아니 그리고 미국의 MD 체계로 왜 안 들어가요? 미사일 막아야지. 그렇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거기 중국이 뭐라고 북한이 뭐라고 하니까 못 날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엉뚱한 얘기를 해놓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데 지소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를 빌면서 바로잡아야죠.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